안녕하세요. 무뽕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후에 시간이 남아서 또 안웃음 자단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보이시죠? 색변이가 왕건데 옆에 서니까 아니십니까? 정말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냄새 좋습니다. 꽃 크죠? 꽃도 크죠? 실제 크기예요. 요 아이들은 질대 다 돼가네. 필리핀에서 구한 건데 지금 핀지에 지금 한보름이 돼가지고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쪽에 또 보실까요? 여기 네스트. 향 좋다. 진짜 진짜 향 좋습니다. 여기 보시죠? 보이시죠? 요게 신화뿌리라든가 부양에는 정말 아니십니까? 이래가지고 식물 하나는 제가 뭐그 자른 거지만은 이렇게 기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기르고 있고, 요게, 네스트도 요것도 이렇게 두 가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피는 건데, 요 밑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게, 파리신데, 꽃이 기형으로가 쭈그리에요. 이게 다른 거 반듯하고 예쁘고 이렇게 남은 아이들은, 제 곁들 이미 다 떠나고, 이 쭈그리가 지금까지 쭉 저하고 같이 지켜주네요. 지켜주면서, 이렇게. 또 오늘도 기쁨을 줍니다. 얼마 전에 이게 예쁘다고 해가지고 판매하시라고 했는데 제가 판매를 안 했습니다. 판매를 안 하고 아마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짠, 보시죠? 보이죠? 보입니까? 꽃 어마어마하게 달았습니다. 그냥 한 송이 두 송이 맞이 못해서 피는 게 아니고 여기 대공 보이시나요? 대공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아니십니까? 기릅니다. 이래야 꽃들이 많이 다는 거예요. 많이 달고 쭉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도 요 아이 같은 경우에도 오래전에 그 대만에서 가서 이 구한 건데 지금 요즘 이래 가지고 베트남에 이 아주 고급종으로 팔린다는 거야, 그죠? 여기에 꽃이 다음에 또필수 있는 거 그냥 그대로 아니십니까? 또 피고 있습니다. 보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좀 꽃이 인색합니다. 인색하고 조금 까탈스러운 것 같아요. 핀들리아 오클라토미 여기서도 피고 있네요. 꽃 정말 아니십니까? 큽니다. 이게 본 개체예요. 제가 학대도 시킨 것도 아니고 본 개체예요. 본 개체가 이 정도 크는 것 때문에 정말 큰 꽃이죠. 이것도 하나 더, 또 놀라실 거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스트 무늬종이에요. 네스트. 잠깐 보겠습니다. 무늬. 잎에서 무늬가 되는데 신화 발브 굵죠? 크죠? 이렇게 돼야 나중에 요 애들도 이 건강하게 크고 꽃들도 이렇게 많이 다는 거예요. 또 이제 좀 옆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거기도 그렇고 이 개수가 아니십니까? 저희들이 꽃들은 지금 많이 피는 건데 이게 왜 이럴까? 여기 잠깐 보시면은 아이고, 이게 저희 집에 고추석국이에요. 고추석국 꽃 많이 달았죠. 저쪽에 나중에 가면은 다시 한번더 왕창 피기를 해가지고 있는 고추석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추석국. 이거는 너무 길어서 저희들이 이 택배를 보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우리 온라인을 판매를 안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안 하는 걸 이거 알고 있고,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안 웃으면 히톤이에요. 후톤이. 예쁘죠? 꽃 많이 달았죠? 거의 한 1m 가까이 자랐는데, 꽃은 이래가지고 요거 정도 달았습니다. 달고. 그런데, 뭐, 저 안에도 보면은 꽃들이 지금 다 계속 많이 자라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다 거의 다, 요 아이들은 필리핀에서 산채된 품종들이에요. 산채된 품종들이라 가지고 채집 이제 완전 내추럴 개체죠. 꽃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채들이 노빌들이 지금 막바지 아니었습니까? 지금 네, 꽃 예쁘죠? 저 앞에서도 꽃이 4배째 정도 되고, 꽃이 부양에는 조금 특별한 꽃만 아니었습니까? 제가 여러 개 두었습니다. 꽃 예쁘죠? 한번 쭉 한번 돌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이죠? 이게 역광이 돼 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고추석덕들이 이래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꽃이 달리가 있는데도, 여기 아마 올해는 제가 이 농원에서만 이렇게 감상하고 꽃들 피어야 될것 같아요. 여기에 고추석국입니다. 그거하고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한 꽃게 아니었습니까? 무려 1m 넘게 아니었습니까? 크는 아이들이에요. 보이시죠? 쭉 이렇게 해가지고 가고, 고추석곡이 아마 이 정도 꽃들을 달래고 그러는 것 보면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힘들 거예요. 요번에 온실을 새로 짓고 이래가지고 해가지고 해놔나니까 적응이 좋아가지고 이때까지 꽃들이 못 폈던 아이들이 지금 이제 요렇게 해가지고 다 한목에 이래가지고 맺어주는 것 같아요. 쭉 한번 더 이래가지고 안어수몸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향이 정말 좋습니다. 이 보통 아노스몸이나 파리시는 이 사향이기 때문에 여자분들은 그렇게 이썩 좋아라 하지는 않고, 이 남자분들이 이래 가지고 이거는 굉장히 아니었습니까? 좋은 거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멋있죠? 여기 보이시죠? 저 위에도 이래가지고 지금 계속 한참 피어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갑자기 온도가 완전 이제 봄을 지나 가지고 따뜻하게 덥다 싶을 정도로 아니십니까? 그렇게 이래 가지고 갑니다. 요거는 파리시입니다. 파리시인데 이때까지 직잎을 하수형으로 쳐지는 것만 있었지, 직잎으로 이렇게 피는 것들은 아마 보기가 힘드실 거예요. 이게 거의 한 50cm가 거의 50cm, 70cm가 그냥 직잎으로 바로 쫙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을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힘들지만, 다들 힘들지만은, 19 코로나 잘 이겨내시고, 빨리 경제 회복을 하셔가지고, 바깥에 봄 꽃놀이 아니겠습니까?도 가고, 바깥에 잦은 외출도 하셔야 되는데, 조금 힘들더라도, 조금만 일해가지고, 조금만 더 일해가지고, 뭐, 고생하시면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